안녕하십니까.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과 보건연구관 장문익입니다.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국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517건을 수거하여 농약 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514건인 99.4%가 안전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이번 조사 방법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, 대형 유통마트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배추, 밤, 버섯 등 우리 국민들이 주로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 25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. 조사 결과에서 미나리, 당근, 배추 각 한 건에서 농약 잔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폐기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.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농약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